약속을 하자. 인생은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보면은 저거예요. 우리 이제 2주 남았어, 2주. 알겠죠? 어, 그러니까 어떻게 월 저기 뭐야, 일요일 날 저녁부터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마음의 준비는 항상 하고 있어요. 준비만 했어요. 항상 하고 있어. 이건 계획 세워서,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내신이 중요해졌으니까 우리가 계속 하는 거지만, 원래 옛날에 이제 수능 내신이 많이 중요하지 않을 때는 원래 내신 니네 중학교 때도 한 달 정도만 준비했잖아. 그래, 그렇지 않아요? 그치? 그리고 내신 중요하지 않을 때는 2주 전부터 원래 준비하는 거야. 알겠어? 2주 전부터 이제 바짝 하는 거예요. 그거로도 충분히 나왔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냐면은 저거니까, 그러면. 내신이 중요해진 거니까 선생님들도 문제를 그래도 나름 정성스럽게 내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어쨌든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된다. 알겠지? 또 추석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나태해졌으니까 다시 한번 마음 잡고 열심히 해보세요. 자, 오늘 원래 5, 6과를 다루는데 양이 좀 있어서 문제도 많고 그래서 5과만 할 거야, 5과만. 학교생 필기만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거기 빨간색으로 해줬으니까. 근데 선생님 다시 말하지만 빨간색으로 한 거는 학교 선생님이 뭔가 추가적으로 막 적어준 건 별로 없더라고요. 이제 근데 학교 선생님도 그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부분도 꼭 보세요. 이제 교과서는 남강호 쌤이 하는 건가? 아니잖아. 그치? 남강호 쌤은 수업이 제일 중요해. 알지? 근데 다른 선생님들은 이제 그 남강호 쌤이 이 틀을 만든 거란 말이야. 니네 학교의 문제의 틀을.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은 기출문제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문제 내주세요 라고 했겠지. 알겠지? 그러니까 뭐 필기에서만 다 나온다 이런 보장은 없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적어준 건 중요하겠지. 자, 그래서 이거 처음에 리스닝 스피커에서는 요 단어를 하나 더 적어줬으니까 크리티컬이 원래 크리틱스가 뭐야? 비평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비판하는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중대한으로 쓰고 크루셜이라는 단어 써줬으니까 이거 한번 잘 보고 지금 중대한 위험에 처해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주제가 이거예요. 요 문장에도 있어. 요 문장 이거죠. 이 글의 주제는 요거야. 과학자들은 최근에 박테리아를 확인했대. 알겠죠? 그 다음에 박테리아가 이게 단수라고 했어요? 복수라고 했어요? 우리한테 익숙한 게가 단수야, 복수야? 복수야. 우리한테 익숙한 거. 데이터. 익숙하죠? 그게 복수예요. 그래서 여기 이 들어가잖아. 그죠? 어. 그래서 플라스틱을 먹는 박테리아를 최근에 확인했다. 이게 이 글의 주제야, 주제. 알겠지? 그래서 요거 뭐냐면 그 학교 거기에 그 페이지에 주제문 쓰라는 게 있어. 메인 토픽인가? 메인 토픽이라고 쓰라는 거. 이거였어요. 과학자들은 박테리아를 확인했다. 플라스틱을 먹는. 알겠지? 이거 쓰는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알겠지? 아이덴티파이 이런 거 쓰는 거. 요거 한번 알아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real life action에서는 자, in honor of 뭐뭐를 기념하여 라는 뜻이니까 알아두고. 자, 그 다음에 이거 featuring 꼭 알아두세요. 영영풀이도. 자, include as important by 이거 학교 선생님이 적어준 영영풀이야. 더군다나, 알겠죠? 뭐야. 중요한 부분으로서 포함하는 거예요. 자, 이거 뭐야? 자, 어떤 쇼야? 그것은 토론이야. 그지? 어떤 토론이요? 자, 유명한 잘 알려진 프로페서 닥터 앨리스 빅스가 출연하는 이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 뭐 위치 이제 생각된 거. 그리고 그러니까 위치 이제 생각된 거 이거는 학교 내에 좀 꼬아낼 때 그거 문제인 거고 이게 ing라는 게 더 우선 중요하겠죠. 그지? ing 출연하는 이거야. 그래서 포함하는. 그래서 요 영영풀이도 꼭 알아두고 피처링. 근데 영영풀이를 쓰라고는 안 나와. 그죠? 요 단어를 쓰려고 하는데 영영풀이 학교 선생님이 적어줬으니까 요거를 써주고 여기에 들어갈 단어를 뭐 영영풀이로 참고해서 쓰라고 하든가. 영영풀이 참고하라고 하지 않으면 앞에 F 같은 걸 하나 주든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 몰라도 이거 확실히 알면 맞출 수 있는 거야 원래는. 그치? 자, 그 다음에 이거 예전에 나온 적 있거든요. 기출에서. 알지? 요 표 가지고 이제 위에 문 작성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빨간색 해준 데는 학교 그 프린 학교 교과서에 그 밑줄 쳐져 있는 데예요. 단어 쓰라고. 알겠죠? 근데 요거만
보라는 게 아니라 이건 밑줄 쳐져 있는 데고 요게 중심 단어겠지만 다 읽어봐야 돼요, 그치? 특히 여기 똑같잖아, 피처링 같은 건, 그치? 자, 그래서 이게 해석을 해볼게요. 자, 인데이전 애니멀, 자, 멸종위기의 동물들, 그 다음에 뭐야? 그들에게 미래를 주는 거. 뭐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는단 말이에요, 그치? 그들에게 미래를 주는 거. 자, 토론인, 이것은 토론이야. 뭐, 유명한 이 사람이 출연하는 토론이야. 자, 그리고 발견하는 거래요. 자, 여기 의주동이에요. 이거 어법으로 나왔었어. Which animals are endangered? 자, which는, what이나 which는 뭐예요? 뒤에 뭐 올 수 있어? what이나 which는, what color, which color, 뭐야? 명사. 그러면 어느 색, 이거잖아. 무슨 색. 그래서 어느 동물이, which color가 의문사이면서 뭐예요? 주어져? 어느 동물이, 아, 얘가 동사고, in danger,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지, 그죠? 의주동, 이거니까 밟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그들을, 그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그지? 자, 요런 것도 그냥 해석할 때는 쉬워. 근데 여기가 그냥 빈칸으로 들어져 있으면 막상 쓰려고 그러면은 한 번 안 받았으면 기억이 안 난단 말이야. 당황스럽고, 그지? 꼭 봐주세요. 요거는 이제 그 내일 거니까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건 상관이 없는 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요거 그 저거 했을 때 그 저거 뭐죠? 그 리슨 앤 스피크 프린트 줄 때 그 밖에 니네 이거 가로 세로 단어 맞힌 거 거기 영영풀이 준 거예요, 알지? 근데 본문에 있는 단어도 있고 없는 단어도 있어, 알겠어? 근데 한 번은 봐주자. 자, 톡시 우선 뜻 모르면 다 적어. 이거는 톡시 뜻 뭐예요 원래? 독성이 있는 이란 뜻이야, 그지? 그래서 containing poisonous substance죠? poison도 독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poisonous도 똑같은 뜻이야. 독성이 있는 substance는 물질이에요. 독성이 있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것, 그렇죠? 포함하는, 그래서 톡시죠. 그 다음에 inspiration은 본문에도 나와요. inspiration 영영풀이 꼭 알아두고 영영풀이도 확인하라 이거. 자, inspiration 뜻이 뭐죠? 영감을 주다, 그지? 어떤 느낌. 자, 그래서 something, 어떤 것인데 어떤 거야? Gives someone an idea. 이게 포인트야, 그죠? 내용으로는 어떤 사람에게 아이디어를 주는 것이야. 자, 뭐에 대한? What to do or create. 무엇을 할지, 무엇을 만들지에 대한, 알겠죠? 그리고 아이디어를 주는 거, 이게 영감이에요. Predator 뭐죠? 포식자, 잡아먹는 애들. 자, 동물인데 어떤 동물이에요? Hunt and catches other animal. 다른 동물을 사냥하고 다른 동물을 잡는. 뭐를 위해? For food. 음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다른 동물을 사냥하는 동물. Predator, 포식자죠. Landfill은 뭐예요? Landfill? 매립지, 알겠죠? 매립지. 자, 그래서 에어리어인데 어떤 에어리어? Waste, 쓰레기가 is buried. Buried가 뜻이 뭐죠? Buried? 묻다, 땅에 묻다. 그래서 쓰레기가 be buried니까 뭐야? 묻혀진 지역이야. Under the ground, 땅 밑에, 그죠? 땅 밑에 쓰레기가 묻힌 지역. 그래서 매립지예요, 쓰레기 매립지. 자, disturb, 이것도 나오는 거예요, 본문에. disturb 뭐죠? 방해하다, 알지? 방해하다. 그래서 interrupt가 방해하다는 뜻이야. bother, 괴롭히다라는 뜻이에요. 둘 다 방해하대요. 자, someone or something,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을 bother, 괴롭히거나 방해하는 거 알죠? interrupt는 뜻이 뭐냐면 inter, 중간에 끼어드는 거야. 그래서 방해하다는 뜻이에요, 알죠? destroy 뭐예요? 파괴하다. 자, cause, 목적어, to 부정사지, 오형씨. 자, 어떤 것이 to end, 끝나도록 야기하는 거야, 그죠? 자, 또는 no long 것도 알아요? no long 것도 뭐죠? no long 것도 뭐죠? 더 이상 뭐뭐하지 않는, 이런 부정의 뜻이에요. 더 이상 뭐뭐하지 않는. 자,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이상 exist, 존재하지 않게 하는 것, 그지? destroy, 파괴에 대한. 자, 그 다음에 migrate 뭐예요? 이주하다, 이동하다. 그래서 봐봐, to move from one country or region. 자, 한 나라나 한 지역으로부터 이동하는 거야, 그죠? 이동해서 settle in another, 또 다른 나라나 또 다른 지역에 settle, 정착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주하다. 그래서 이게 IM이면 이민 가는 거야. EM이면 이민 오는 거고, 원래는, 알죠? 앞에 이제 붙으면.
근데 이제 저거는 이주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remove도 되게 자주 나와요, 본문에서. 그리고 그 좀 이따 기출문제 보면 알겠지만 그 계속 나오는 단어야. 영역풀이로 나오진 않지만 remove는 뜻이 뭐예요? 제거하다. 자, to move or take away. take away가 이제 뭐뭐에서 무언가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로 옮기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from a place, 어떤 장소로부터 무언가를 빼내는 거예요. 이동시키는 거. 그게 제거하다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의 어원 이거야. 다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있던 데 다시 움직이는 거야. 치우다, 제거하다. collapse는 알죠? 붕괴하다. 자, to break apart. 자, 이렇게 부셔지는 거야. and fall down. 그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suddenly, 갑자기. 그치? 붕괴하다. 요거는 본문이랑 연결된 거는 스펠링 쓸 수 있게 해놓으라 이거죠. 그치? 뭐, 영영풀이를 한 번만 읽어보면 돼. 알지? 그니까, 뭐, 외운다기보다는 영영풀이는 외울 필요 없고. 자, 그 다음에 여기 before reading도 거기 학교에서 나가서 거기 문제만 하나 적어놨어요. 뜬 물어보는 거야. collapse가 붕괴단데, 자, 그 구조는 be about to 기억나요, 혹시? 막 뭐뭐 하려고 하다. 그치? 그래서 collapse, 막 붕괴하려고 한다. 그치? 자, observe 뜻이 뭐예요? observe. 관찰하다. 그래서, 자, 호기심 있는 고양이가 쥐를 관찰하고 있다. 그죠? 지켜보고 있다. 이거예요. 자, observe도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 원래. 법을 준수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이제 여기서는, 우선은, 본문에서는 이렇게 막 크게 그거를 비중 있게 다루진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diversity도 알아야 되죠? 다양성이야. 그래서 그 공원은 be famous for 뭐뭐로 유명하대. 그것의 다양성으로, 동물에서의 다양성으로. 자, 그 다음 거 before you drive, 네가 운전하기 전에 remove snow, 눈을 제거해라. 너의 차로부터. 자, serenity, plain 뭐였죠? 평야, 초원. 그지? 자, 원래 plain은 형용사로는 뭐였어? 우리 선생님 요구르트 말했잖아. 요구르트 plain 맛 무슨 맛이에요? 순수한, 뭐 담백한, 그러니까 평평한 이런 뜻이. 아무것도. 평야가 어때? 평야는 숲이 아니잖아. 이게 나무 있는 게 아니라 평평한 거. 그래서 플레인이 그 평야가 되는 거야. 알죠? 세렝게티 평화는 집이래. 누구의 많은 지브라. 그 얼룩말의 집이다. 이거죠. 그치? 자, 그 다음에 본문에서. 자, 본문 이거 최종도 한번 꼭 다시 써봐요. 알지? 선생님, 최종 그대로 거기다가 그냥 표시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요 문장이 키스톤 종의 정의야. 그죠? 키스톤 종이 뭐다? 자, 그것은 하나의 종이래. 어떤 종? 자, 이거 수거죠. have a effect on. 그지? 그리고 effect일 때는 on 돼야 돼. 이거 휴지가 있으니까 지금 어가 된 거지. 그죠? 자, 휴즈도 거대한. have a effect on은 뭐뭐에 영향을 끼치다. 이거죠? 자, 뭐에 영향을 끼치는? the ecosystem. 그 생태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종이다. 자, 이때 species는 단수 복수 형태 다 똑같다고 그랬어. 근데 one이라고 했으니까 해제해야 해보세요. 해제죠. 단수니까. 그지? 단수 one species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생태계인데 어떤 생태계야? 그 종이 살고 있는. 자, 그 종이 산다. 완전한 문장이죠? 그래서 생태계니까 뭐? where 되고 init이 되고. 그죠? 위치는 안 되고. 자, 그리고 여기 리브에 만약에 리브 다음에 인이 있다. 그럼 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위치가 되는 거죠. 뒤에 오니까. 이런 거는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이제 서술형 정이기도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어쨌든 한 번은 외워야 되는 거야. 그지? 자, 이거 뭐예요? 그것이 없다면이야? 없었다면이야? 민찬아, 그것이 없다면이야, 없었다면이야? 없었다면. 이씨! 없다면. 왜? 그게 모드여서. 그래. 자, 얘가 없다면인지 없었다면인지 이걸 알 수 없다고 했어요. 뭐로? 뒤에가 would for이니까, 그죠? would have pp면 없었다면이 되는 거고, 여기가 would면 없다면이 되는 거죠, 해석은. 그지? 자, 요거를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요 구조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요거 다 선생님 써줬어요, 학교선생님도. 자, without하고 똑같은 거 우선 두 칸짜리 뭐예요? before 외워야 돼. 지금 쓰면 한 번씩 써봐요. 그 다음에 원래는 if를 시작하는 거는 if it 없다면이니까 뭐야?
were, 그죠? 가정법이 이거 써야 돼. were not for예요. 그 다음에 이거 밑에는 뭐죠? 자, 가정법에서 if를 생각해주면 뭐가 된다? 주어랑 동사 도치. 그래서 were not for. 이거 학교 선생님이 계속 필기 다 해줬더라고요, 이제. 특히 이 두 개는. 그러니까 꼭 이거. 이거 내면은 맞추라고 되는 거야. 솔직히 공부한 친구들은 맞춰라 이렇게. 이거 틀리면 선생님 책임에 니 책임. 이거는 나오면은 틀린 혹시라도 선생님. 자, 그 다음 거는 뭐죠? 자, make가 뭐야? 무슨 동사? 사역 동사죠. 자, 그래서 키스톤 종은 종이 아니지. 쐐기돌이 뭔? 키스톤 종이라고 왜 부르는지 알려주는 거죠? 자, 쐐기돌은 전체 아치가 뭐 하도록 유지하도록 만드는 거다. 메이크 사역동사니까 뭐야? 동사 원형이죠? 투부정사도 뭐고? 자, 어떻게? 강하게. 자, 여기서는 얘 비동사의 개념이니까 스트롱이지, 그치? 답은? 근데 여기 해줬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알아두세요, 이거. Even though하고 in spite of, 이거는 학교 선생님이 이번에 표시를 안 해줬는데, 막 이렇게 뭐 되게 중요하다고 하진 않은데, 어쨌든 even though는 뒤에 뭐고? 주어 동사. In spite of는 명사 온 거죠? 우선 그거 알아두고, even though, 그래서 뒤에 봐봐. It is only one small stone. 그것은 단지 하나의 작은 돌이지만, 이거잖아. 돌일지라도 이거잖아, 그치? 근데 이거 작년 기출에 기출문제 있지만 요거 이렇게 밑줄 쳐놓고 밑줄 주고 E하고 T만 적어놨어요, 알지? 그러니까 여러 번 봤으면 떠오르겠지만 어? 뭐야 갑자기 그러면 또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꼭 봐보자. 자,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콜랩스 아까 저기도 주어졌죠? 영영풀이에도, 그치? 여기 그 단어니까 어떻게 스펠링 써보세요 지금? 갑자기 무너지는 거 뭐예요? 콜 랩스야, 알지? 스펠링 꼭 한번 스펠링 꼭 이런 건 틀리면은 아깝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여기 들어갈 단어 이거 학교 선생님 해줄 거야. 자, 단어나 어구죠? 뭐 무언가를 refer to, 언급하기 위해 사용되는 단어나 어구. 이거 뭐라고 했죠? term, 용어, 그치? TRM. 자, 왜냐면 저거 뜻이 많아서 그래요. 기간이란 뜻도 있고 조건이란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어. 근데 여기서 용어라는 뜻을 쓰인 거예요. 용어. 자, 그다음에 여기 계속 where도 나오지만 여기 자 보세요. which냐 when이냐 물어보면 뭐 따지는 거야 우선? 뒤에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자, the number of 뜻 뭐예요? 많은. the number. 이건 그라고 생각합니다. 어 넘버라고가 많은 거. 여기서는 이제 문제는 안 되지만, 자, 프레데터의 수가 decrease, 감소하다.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하죠, 그지? 마침 찍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뭐야, 프레데터의 수가 감소한다. 완전하니까 시간이니까 못 쓴 거예요. 왜? 근데 여기도 뭐 at which 이런 거 쓸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in which 전치사가 중요한 건 아니야 여기서. 근데 전치사에 있다. 여기에 뭐 in이나 at 같은 거 있다. 그럼 뭐 되는 거야? which야, 그죠? 거기까지도 생각해두고. 자, 그 다음에 predator에도 뭔가 좀 체크를 해놨어. 근데 predator 영역풀이 있었잖아, 그죠? predator도 한번 알아두고. predator 포식자. 그 다음에 여기는 선생님 그랬죠? 요 내용 여러 번 읽어봐야 된다고. 이거 왜냐면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이 뭐가 전체를 정리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어. 알겠죠? 어? 기출문제 보면 알아요. 자, particular, 특정한이에요. 특정한. 알지? 특정한 종에 집중을 했니? 이거야. 특정한. 자, 그 다음에 이것도 present 뜻 뭐예요? present 형용사로 현재라는 뜻도 꾸며줄 때. 그리고 이제 여기는 자 the sea star 그죠? 불가사리가 뭐할 때, 그러나 불가사리가 뭐할 때? 존재할 때, 존재하는 이런 뜻이잖아, 그치? 현재라는 뜻도 있고 현재 존재하는 이거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들이 사는 생태계가 적절히 균형을 잡게 되었죠. 자, 요거 where 들어가서 이제 서술형으로 나왔으니까 생태계인데 어떤 생태계야? Where they lived. 그들이 사는 생태계가. 자, 얘가 주어고 remained가 동사죠. 여기서 remain은 비동사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be PPG. 자, 그 생태계 입장에서는 균형이 잡혀지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properly가 적절하게 이거고, 그지? 다 써준 거니까, 요 문제에 대한 거 써준 거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this is because랑 this is why 뭐죠? 우선 차이. this is because는 뭐고? 이것은 주어가 동사이기 때문이다, 그지? this is why는 이것은 주어가 동사한 이유다, 이거예요. 자, 근데 이럴 때는 뭐가 나올 수도 있냐면 요 문장 들어가는 곳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알겠죠? 이렇게 디스가 가리키는 게 뭔지, 그지? 그러니까 문장 삽이 간단한 문제고, 내용 문제고. 자, 많은 종들은 함께 잘 살 수 있어. 이것이 그가 퍼플시 스타를 키스톤 종이라고 부른 이유야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가리키는 게 요거니까, 됐죠? 그러니까 요거 들어가는 곳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 문장 삽입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써줬더라고. 부부문정인데, 자, 이거 한번 볼게. 자, 그래서 키스톤 종은 다른 동물들을 먹는 건가? 그렇죠, 이거죠. 그래서 왜냐면 포식, 그러니까 육식 동물들만 키스톤 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항상 그런 건 아니야, 이거야. 그래서 얘가 뜻하는 거 이거예요. It does not always eat other animal. 그것은 키스톤 종 말하는 거지 다른 동물을 항상 먹는 건 아니야, 그죠? 요거가 원래 풀이 이거라는 거야, 이제 그래서 학교에서 써줬잖아. 귀찮은데 그럼 뭐 낼 수 있겠죠, 그지? 자, not always 풀 그거니까 이것도 한번 꼭 생각해 놓고. 자, 그 다음에 not only but also 뜻 뭐예요?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죠. 그거랑 같은 거 보죠? B as well as A, 그죠? A뿐만 아니라 B.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근데 요거는 not only 할 때 요 only 자리에는 just 말고도 못 쓸 수 있어요. only도 당연히 쓸 수 있는 거고 못 쓸 수 있어. simply, 알지? 그 다음에 merely 다 단지라는 뜻들이에요, 알죠? 그 다음에 but also 할 때는 요 also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생략할 수 있어요, 알지? 근데 요 just 자리 only는 생략할 수 없어. 그래서 나데이 법비랑 헷갈리지 않는 거야, 이제. 나데이 법비랑 올소는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거 그 서술형에서 요거 나왔었어요. 이거 쓰는 거, 여기 알지? 요 문장 쓰는 거 기출 문제로, 알지? 자, 여기서 그랬잖아. 항상 다른 동물을 먹는 건 아니에요, 그치? 항상 다른 동물을 먹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말이 뭐야? 항상 다른 동물을 먹는 게 아니라는 거야. 자, 고기를 먹는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을 먹는 동물도 뭐가 될 수 있다? 키스톤 종이 될 수 있다. 이거 쓰는 거 나왔었다고 했지? 당연히 단어는 좀 주어지지, 알지? 그러니까 나돈니 버돌스 때문에도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코끼리는 나무가 크게 자라서 그 지역을 장악하는 것을 막죠. 코끼리가 뭐뭐 하는 것을 막는다. 그럼 딱 떠오르는 거예요. 단어 보고, from 보고 기억해야지, 그죠? from. 그럼 뭐예요? 자, elephant prevent A from ing, ing죠? 그지? A가 ing 하는 것을 막다. 자, 코끼리는 그 나무들이 크게 자라고 그 지역을 차지하는 것을 막는다. 수거니까, 알죠? 수거니까 알아두세요, 서술형 대비해서. 자, 그 다음에 여기 요 리무빙이 주어라고 했어요. 자, 왜 그러냐면 봐봐. How does, 어떻게, 자, 뭐 하는 것이 리무빙 the trees,
자, 얘가 주어야. 나무를 뭐 하는 것이? 제거하는 것이. 자, 헬프에 원래, 자, 동명사가 주어니까 헬프에 뭐 붙어야 돼요? 막 이거, 그쵸, 저거 평서문이라면 S가 붙잖아. 근데 의문이니까 이거 못 쓰고, 더즈 쓰고, 헬프 온 거죠? 자, 어떻게 나무를 베는 것이, 제거하는 것이, 자, 에코시스템을 돕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본문에서는 리무빙이지만, 뭐도 쓸 수 있어요? 투 리무브도 답은 될 수 있죠? 주어로 쓰인 거니까, 명사. 몇 페이지니? 5페이지. 5페이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여기가 나무를 제거하는 것이 하는 것이다죠. 그치? 자, 여기 봐봐. 나무를 제거하는 것이 한다. 뭐를 하는지가 없죠? 오케이? 민찬이 집중하고 있는 거야? 뭐를 하는지가 없죠? 그리고 앞에 선행사 없으니 이거 뭐야? 맛이야. 그죠? 자, 나무를 제거하는 게 왜 도움이 된대요? 그것을 help, 무슨 동사? 준 사역동사. 그지? 그래서 grow도 와도 되고, 뭐가 와도 돼요? to까지 와도 되죠? ing 나누고. 자, 잔디가 풀이 자유롭게 자라는 걸 도와준다. 이거예요. 알겠지? 여기서 자유롭게는 뭘까요? 풀이에요? 풀이에요? 자, 여기서는 grow가 뭐뭐가 대답 아니지. 얘 없어도 어떻게 돼? 잘하는 걸 돕다. 그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프릴리가 돼야 되죠. 그죠? 자유롭게. 자, 그리고 이거 병렬까지. 그로우랑 병렬돼서 여기도 투 써도 되는 거고. 자, 음식이 되는 거. 다른 동물들을 위한 음식이 되는 걸 돕는다. 잔디가. 그지? 자, 예를 들면 다른 동물들이 뭐예요? 이제 잔디 먹는 애들일 거 아니에요. 풀. 영양이나 지브라. 그죠? 얼룩말. 그죠? 자, 그리고 또 뭐를 도와? 더 작은 동물들, 예를 들면 생쥐 같은 애들은 또한, 그죠? 또한도 있으니까 이것도 문장 삽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볼 때 이런 거 한번 생각하면 그들의 집을 만들 수 있대. 그지? 자, 요거 지금 흐름이 뭐야? 여러 번 읽어봐야 돼. 왜냐? 코끼리가 나무를 막 무너뜨린 데잖아. 근데 그게 생태계를 돕는 데잖아. 그래서 왜 돕는데? 자, 거기 나무 무너뜨리니까 뭐가 자라서? 잔디가 자라서 그 잔디풀 뜯게 먹게 해주고 또 이렇게 평평하게 만드니까 뭐예요? 생쥐 같은 더 작은 동물들이 집을 만들 수 있는 거야. 어디다가? 그 건조한 흙에다가. 근데 그 건조한 흙이 어떤 흙이야? 햇볕에 의해 웜드 모덴 따뜻하게 된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뭐 위치 이즈 생각된 거는 알 테고 했죠? 그거는 한번 생각해보고 어쨌든 웜드 PP가 됐어요? 자, 결국에 이거 그리고 여기 은근히 접속사가 되게 많이 나와요. 알지? In other words 막 이런 거 알지? 근데 좀 특이한 것들 intern 결국에 이거야 intern 헷갈리는 거 말고 근데 다른 걸 써주진 않아서 근데 한번 이거는 리스키한테 이거는 써준 건 아닌데 학교생이 써준 건 아닌데 결국에 라는 것도 뭐 있죠? 결과적으로 이거잖아. 뭐 as a result 뭐 이런 것도 있고 그죠? 그죠? 뭐도 있어요 또? eventually 특이한 것도 eventually 이거는 알 이거는 결과라는 뜻인가 알고 eventually도 결국에 뭐 이런 뜻이죠. 그지? 접속사 서영아 maintain 뜻 뭐야? 그이라고 추석이 또 추석이 분명히 됐구만. 메인테인 뭐죠? 민찬이 알지? 뭐야? 그래 유지하다요 알지? 자 영영풀이 자 뭔가를 확실히 하는 거래 뭐 something stage at the same level 자 무언가가 같은 수준 같은 비율 기본 이런 걸 유지하게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유지하다 메인테인 영영풀이 한번 꼭 봐두고 자, 적었어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자, 여기는 여기 생략된 걸 써줬어 알지? 여기 생략된 거 어떻게 돼요?
자, 그 용어는 처음에 US에서 사용되었어. 그리고 코끼리들, 어떤 코끼리들이에요? I mention. 언급하다. mention, 그죠? 내가 언급한 코끼리. 이거 뭐 생각된 거야? dead. 또는 뭐 위치 하면 되겠죠? 알지? 근데 그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언급한 코끼리는 까지가 주어져. 코끼리가 주어지. 그러니까 여기 동사 뭐 와야 되는 거예요? 동사가 와야 되는 자리죠? 그러니까 leave지. 왜? 엘러펑츠가 주어니까. 이해돼요? 그리고 문법 문제는 이거고, 이런 거는 서술형으로 내기 그런다, 낼 수도 있단 말이야. 알지? 왜? 이거 생략된 거 아나 모르나? 알지? 이 구조를 아나 모르나 이렇게 하게. 그러니까 이거 쓸 수 있게도 익숙하게 만드세요. 아주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affect가 뜻이 뭐죠? 영향을 끼치다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그것들은 생태계가 균형이 잡혀지게 유지한대. 많은 방식으로. 자, 우선 그것들은 영향을 끼친다야. 자, 이시냐 데미냐 문법 문제 그렇게 나올 수 있어. 이거는 특히 또 적어졌더라고. 그것에 영향을 끼친다. 이 그것이 뭐예요? 생태계야, 생태계. 알지? 생태계의 영향. by 플러스 ing, ing 하고 있어. 식물을 먹고 씨앗을 퍼뜨림으로써. 자, 그 다음에 여기 나돈니 버돌소. 자, 요거는 서술형으로 나돈니 버돌소 쓰는 것도 나왔고, 요 문장, 문장 삽입으로도 나왔었어요. 기출로 따지면. 왜? 디스가 가리키는 거. 알지? 자, 봐봐. 식물을 먹음으로써, 그 다음에 씨앗을 퍼뜨림으로써 생태계에 영향을 끼친데, 식물을 먹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뭐를, 이것은, 이 행동은 뭐를 만들 뿐만 아니라 오픈 스페이스. 동물들이 살 수 있는 공간. 식물을 먹어버리니까. 그죠? 그리고 또 뭐? 자, 씨앗을 뿌리니까 뭐를 유지하는 거야? Helps maintain plant diversity. 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걸 돕는다 이거죠. 그치? 자, this가 주어니까 여기도 s 붙고, 여기도 s 붙어야 돼요. 그 다음에 help 다음엔 당연히 동사 원형이 올 수 있는 거야. 여기는 to가 생략됐다고 봐도 되고. 맞죠? 여기는 나돈니 버돌소 때문에 이 문장 쓰는 게 나오는 것도 있고, 저 this 때문에 이 문장 삽입하는 거였죠. 간단한 문제였지만 꼭 보세요. 그러니까 읽을 때 잘 보면 돼. 식물을 먹고 씨앗을 뿌리니까, 식물을 먹으니까 오픈 스페이스를 만들고, 또 뭐야, 씨앗을 퍼뜨리니까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거죠. 그제 내용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이 opposite 쓰는 거 나올 수 있어요. opposite. 아, 이제. 실제로는, 그러면은, 토끼는 또한 다른 동물을 먹냐요? 그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이 경우에는 토끼가 다른 동물을 먹는 게 아니라 그 정반대야. opposite이라는 단어, 있죠? 자, 그래서 opposite 뭐야? 어떤 거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인데고 완전히 be different from, 완전히 다른, 그래서 반대, 정반대라는 뜻이잖아. opposite 알겠죠? 자, 이 정반대라는 거에 의미가 얘죠. 그러면 토끼는, 토끼에서는 정반대라는 게 뭐예요? 많은 강물, 많은 다른 동물들, 그 시스템에 많은 다른 동물들이 뭐 한다는 거야? 토끼를 음식으로 뭐 한다는 거야? 사냥 판단하는 거죠. animals가 주어니까 hunt죠. 그지? 자, 그래서 여기도 opposite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이 문장이 들어가는 곳을 할 수도 있어요. 왜? 이 opposite의 의미가 이거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학교 선생님이 조금 강조해 준 부분은 그 주변까지 해가지고 다 봐도 문장 삽입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문장을 쓰, 이거는 왜냐면 솔직히 구문이 어려운 구문 아니니까 막 서술형으로 나오진 않을 거라고. 그치? 자, 그 다음에 요 significantly 이거 상당히 라고 해줬더라고. 상당히 여기다 좀. 자, 근데 여기도 문법으로는 그거예요. significant가 아니라 li죠. 왜? 해석 한번 해볼까? 자, 가장 중요한 것은 그지 뭐래요? to avoid, 피하는 것이야. 자, avoid는 대야 이해 좋은 거지? 자, 그것들을 우리가 할 일이잖아 이거. 그지? 자, 다른 가장 중요한 건 뭐야? 그것들을 사냥하는 것을 피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disturb을 나왔죠? 그 생태계를 방해하는 것을 피하는 거야. 그지? avoid는 ding 오는 거니까. 됐어? 얘 없어도 말 되잖아. 그러니까 상당히 할 때 LR 붙어야 붙어요.
그쵸, 그제? 어, significantly. 좀 기출에서는. 자, 그 다음에. 히링이 지금 멍 때리니까. so 대신데, 콤마 없어요. 그럼 뭐예요, 이거 해석? 그래, 뒤에 거 하기 위해서야, 이제. 자, 근데 이거 이제 이거 써주진 않았지만 뭐뭐 하기 위해서 우리 to 부정사에서 쓰고 있지 않아요? In order to. 그래서 이거 in order that이랑 똑같은 거야. that이 올 때는 뒤에 주어 동사가 오는 거예요, 알죠? So that 이것도 알아두고. 이것도 막 이렇게 될 수 있어. So 이렇게 유치하지만 그지 같지만. 자, 그다음에 preserved 뭐예요? preserved 서영이 알아볼라. preserve 옛날에서 기억 나죠? 자, preserve 단어 preserve 보존하다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이거 영영프리. 자, 무언가나 어떤 사람을 save 구하는 거야. 자, 뭐 하는 것으로부터 being harm or destroy 해를 입는 것 또는 파괴되는 것으로부터. 그래서 보호하다 보존하다죠. preserve 어려운 단어야, 원래. 이제 알아야 되는 단어고, 고등학교 때 알아야 되는 단어고, 어려운 단어니까 알아주세요. 근데 여기다도 밑줄 쳐놓고, 여기다도 밑줄 쳐놨으니까. 요걸 쓰는 게 나올 수도 있다. 그죠?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요 문장. 자, 그 다음에 요 포즈는 또 강조했더라고, 포즈. 자, 원래 포즈가 여러 가지 뜻도 있잖아요. 포즈도 이거 뒤에 영영풀에 나오는 거예요. 그 교과서 포즈가 원래는 자세를 취하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그치? 포즈 취하세요 이렇게 하잖아. 근데 여기서는 포즈가 뜻이 뭐예요? 자, 그러나 그건 쉽진 않아. 자, 나는 생각해. 내 생각엔 이것이 큰 어려움을 준다고 생각해. 그 제시하다 주다 이거란 말. 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프레젠트가 동사로 쓸 때는 어떤 뜻인 거야? 그래서 프레젠트가 동사로 쓸 때 선물을 주다. 그치? 주다라고 기억하라고 했죠. 선물을 주다. 제시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요 단어 영영풀 써줬어요. 이거 프레젠트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알지? 그러면 포즈 대신에 프레젠트 써놓고 밑줄 쳐놓고 맞냐 틀리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어휘 문제로. 정리하겠어? 그래. 됐어요? 어, 프레젠트라는 영어 뭐 이거 뒤에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프레젠트도 동사로는 제시하다, 제기하다, 주다 이거니까. 자, 그리고 inspiration 이거 영감, 그제 이거는 단어 문제야. 순수하게 만약에 내용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경험이나 장소 등등이야. 너에게 자, 아까 영감의 포인트 뭐야?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는, 그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 아까 그 이거 퍼즐에서도 포인트는 아이디어였잖아. 아이디어를 주는 거. 그게 영감이죠. 영감. 영감을 주다. 그리고 feel free to도 어쨌든 좀 밑줄을 쳐놨더라고. feel free to도 원래 주어진 단어. feel free to 뭐예요? 자유롭게 뭐 하라. 그치? 그래서 아, 환영해요. 아, 고마워요. 아, 뭐 천만에요. 이거 웰컴. 그 다음에 뭐야? 자, 더 많은 퀘스천이 있으면 나에게 자유롭게 이메일 보내세요. 이거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after reading 부분인데 after reading 부분에 이거 지금 보세요. definition 뜻이 뭐야? definition 정의죠? 정의.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아까 키스톤 종의 정의가 뭐냐? 그 문제안 했지? 자, 그거 그대로예요. 종인데 어떤 종이야? 얘도 어부터 쓰니까 단수 취급한 거죠? has a huge effect on ecosystem 그 생태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종. 이게 그 키스톤 종의 정의란 말이야. 자, 그리고 without which 그것 없이는 알겠죠? 그 종 없이는 이런 말이야. the ecosystem would collapse 생태계가 어떻게 할 거다? 붕괴될 것이다. 그치? 붕괴할 것이다 이거죠. 그치? 여기 정의니까 여기 잘 봐두고.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 표가 시험에 나왔었어. 기출 알겠지? 그 대신 요거 나온 건 아니지만 여기 막 이런 거 쓰는 거 여기 막 쓰고 알지? 아, 여기도 빨간색이 중요하다기보다 빨간색은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이에요. 알지? 자, 빨간색은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거 다 쓰는 거 나왔었어. 여기도
이제 시험 문제에서 기출 문제 보면 알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비교해 보라고.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내용 정리해 볼까요? 자, 키스톤 존의 자 동물 자 퍼플 시스타 그 이 뭐 타투시 섬에 있는 그지? 걔는 왜 키스톤 존이야? 걔네가 하는 건 뭐예요? 헌트 머슬. 머슬이 뭐였죠? 홍합. 걔네가 홍합을 먹어가지고 거기를 이제 안정시켰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세렝게티의 코끼리예요. 세렝게티 평원의 코끼리들. 세렝게티 코끼리는 뭐 해가지고 키스톤 존이 됐어요? 나무. 작은 나무들을 제거해서. 자, 유로피안 래빗은 이가 먹은 거예요? 먹힌 거예요? 먹힌 거예요. 그래서 음식으로서 요 형태에 이거 기출에서는 헌트 주고 그 문장 그 뭐야 어법에 맞게 고쳐 쓰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 헌트도 이거 써야지. 그치? BPP 형태로 꼭 써야지. 음식으로서 사냥 된 거죠. 그리고 얘는 사냥 된 것도 있지만 뭐야 식물을 먹고 똥 싸가지고 씨앗을 퍼트린 것도 있죠. 그치? 그러니까 요거 뭐 내용 정리한 거니까. 아, 그 대신 본문을 주지. 본문 주고 요거 이렇게 하는 거니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풀었더라고. 자, 이거 그러니까 여기 풀었다고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야. 이거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자, 아래에 있는 코멘트를 보고 두 명의 학생을 찾으래. 자, 뭐 본문을 misunderstood, 잘못 이해한. 그래서 답은 여기 표시해 놨으니까 한번 볼까요? 뭐가 틀렸는지. 자, 나는 키스톤 존에 대해서 들었어. 처음으로. 그래서 나도 놀라워. 그 용어가 has been used for about 50 years. 자, 숫자 앞에서 about은 뜻이 뭐죠? 대략 50년 동안 사용되었다는 거에 놀랐어. 자, 이거 우선 맞대. 알지? 근데 그 본문에 있겠죠? 이거, 거기 그잖아. 그 본문 기억나요? 미국에서 최초로 사용되는데, 몇 년부터 사용됐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대략면 이제 50년 정도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게 맞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는지 봐봐. 자, 흥미롭다. 더비네요. 더비에서 뭐죠? 그래, 뭐뭐 하면 할수록 더욱더 뭐뭐하다. 자, 뭐야? 홍합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에코시스템에 더 좋다. 홍합이 많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기가 이렇게 생태계가 무너졌잖아. 그래서 누가 퍼플 불가사리 퍼플 시스탄가? 그죠? 불가사리가 뭐 한 거예요? 홍합을 잡아먹어서 균형이 잡혀진 거니까 홍합이 많다고 생태계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이거 X. 자, 여기는 자, 아주 놀랍다. 그것은 생쥐와 다른 동물들이 자, O2가 뭐뭐 OA2B가 뭐냐면 원래 뜻은 A를 B에 빚지다야. 빚진다. 난 너한테 빚이 있어 할 때. 그럼 뭐야? A는 그러니까 B 때문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야. 알지? 자, 그래서 뭐야? 생쥐하고 다른 동물들은 뭐의 원인이 된대요? What elephant do in Tanzania? 코끼리가 탄자니아에서 한 것에 많은 빚을 준다. 그게 뭐야? 원인이 된다 이거죠. 그지? 얘 덕분이다. 자, 코끼리가 탄자니아에서 한 거 뭐예요? 나무 쓰러뜨렸잖아요. 그래서 생쥐 같은 애들은 뭐 한 거고 뭐를 만든 거고? 뭐를 만들었죠? 생쥐 작은 동물들은 아까 뭐 만들었어? 햇볕에 의해 따뜻해진 땅에다가 뭘 만들었어? 집. 그지? 생쥐 같은 애들은 집을 만들었고 다른 동물들은 뭐했어? 나무 부러뜨렸더니 뭐가 자랐어? 잔디가 자랐잖아. 잔디가 자라서 다른 동물들은 그 잔디를 뭐했어요? 먹었죠. 그지? 그러니까 자 봐봐. 이거 해석하면 생쥐와 다른 동물들은 코끼리가 한 것에 나무를 쓰러뜨린 것에 많은 빚을 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 덕을 보고 있다 이거야. O, A, 2, B가. 그러니까 이걸 쓰라고는 안 나오고. 아, 그지? 근데 이 문장하고 맞냐 틀리냐 이렇게 나오겠죠. 어쨌든 이것도 한번 꼭 봐. 자, 그 다음에 I didn't know. 난 몰랐어. 유로피안 래빗이 아주 많이 먹어. 그리고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걸. 자, 뭐해? 식물 다양성에. 아니죠? 토끼가 먹고 뭐했어? 나쁜 영향을 끼쳤어요? 먹고 똥 싸가지고 뭐한 거야? 식물 다양성에 그 뭐였죠? 씨앗 퍼트려가지고 좋은 영향을 끼친 거죠. 그래서 여기 뭐 휴즈나
아니면 파지티브 이렇게 좋은 뜻이 들어가야 되지. 됐어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이 배드가 틀린 거야. 자, 그다음 여기는 원래 그거예요. 그 학교 교과서에 있는 거. 자, 플랜트도 여기서 식물이랑 쓰는 쓴 거죠. 1번, 우리 교과서에서는 1번 뜻으로 쓰인 거야. 어, living organism, 살아있는 유기체. 예를 들면 나무나 잔디 같은 거죠. 그리고 플랜트가 또 어떤 뜻도 있어요. 명사로 building factory. factory 같은 뜻이 뭐예요? 공장. 공장. 그래서 플랜트가 공장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자,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건물 또는 공장. 그래, 플랜트라는 뜻. 영영풀 이건 학교 프린트 있는 거죠. 포즈. 포즈가 지금 요 두 번째 뜻으로 쓰인 거죠. 그죠? 동사의 뜻으로. 그래서 present 있죠? present. 자, 위험, 문제, 어떤 어려움을 제기하다, 주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명사로는 뭐야? 특정한 방식이야.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이게 자세라는 뜻이죠. 자세. 이제 포즈. 자, 텀도 두 가지 뜻이죠. 우리 본문에서는 이거 1번 뜻으로 쓰인 거죠. A word used to describe a thing or an idea. 자, 어떤 것과 어떤 생각을 묘사하기에 사용된 단어. 그죠? 자, 그리고 밑에 뜻은 뭐예요? Fixed period, 고정된 시간이야, 기간. 자, 무언가가 지속되는. 그래서 밑에는 기간이라는 뜻이에요, 기간. 알지? 위에는 용어. 이건 나머지는 안 써도 되겠죠? 뭐 공장, 그렇지? 텀은 이제 여기서는 이번에선 기간이라는 뜻이야. 자, 이거는 또 한 번씩 해볼까요? 자, 대통령은 지금 그의 두 번째 텀을 수행하고 있어. 사무실에서 두 번째 텀을, 두 번째 용어를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임기죠, 임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단임제잖아. 5년 하고 땡. 빨리 끝나야지, 윤석열이 빨리 가야죠. 근데 미국은 어때요? 연임제죠. 한 번 더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근데 보통은 연임되는데 트럼프는 잘렸죠? 그제 그래서 지금 좀 감옥 갈까 말까 하고 있잖아. 다시 나온다고 하니까. 여기는 텀, 임기라는 거. 요 2번의 뜻을 쓰인 거죠? 그지? 됐어? 자, 이번에 이 플랜트는 필수 음식이야. 더 작은 동물 그 평양에 아 평야에 있는 더 작은 동물의 필수. 이때는 플랜트가 뭘 식물이죠, 식물. 그러니까 이걸 쓸게 단어로. 이때는 extreme weather condition. 아주 극도의 날씨 컨디션이 자 인간의 생존에 위협을 제기한다, 준다 이거잖아, 그지? 그 present에 여기 쓴 거죠, 이거 2번의 뜻으로. 이제 여기 있는 거는 꼭 보세요. 학교 교과서에 있는 거니까, 학생님이 같이 나간 부분이니까. 자, 그다음에 여기 수거 때문에 아까 자 have a bad effect, 나쁜 영향을 끼치다. 그다음 서치에든 예를 들면 feel free to 자유롭게 무마다 인턴 뭐죠? 결국 알지? 결과적으로 이거였어. 아 여기다 하나 더 적어놔. 또 이것도 모르니까 우리 무식한 인간들. At last도 마지막에 이게 아니라 마침내 결국 이런 뜻이죠. 그치? At last 마지막에 이거야. 결과적으로 결국 또 이거야. 그치? 혹시 또 여기도 다 밑에 있지만 한번 그래도 해볼까요? 여기 있는 거는 그래도 자 feel free to have some water. 자유롭게 물 마시세요 이렇게 한 거야. 그랬더니 오 페이퍼 컵. 자 종이컵은 컵 쓰니까 have 쓴 거예요. have a bad effect. 자 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치네. I didn't think that. 자 난 그건 생각 못했어요. 자 from now on 이제부터 I won't use product. 난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래요. 자 어떤 제품? 서치해주네요. 서치해주, 그지? 예를 들면 페이퍼 컵이나 플라스틱 바틀 같은 제품을 안 쓸래요. I'm saving the earth. 난 지구를 이렇게 보호할 거예요. 자 이것은 in turn 결국에는 will improve life for everyone. 모든 사람을 위한 삶을 향상시킬 거예요. 알죠? 여기 있는 건 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유치한 문제지만 낸다고 해도. 자, 그 다음에 어퍼 이거죠. 나돈니 어덜소. 이건 우리 문장에 있던 거예요, 본문에. 그래서 고기를 먹는 애들 뿐만 아니라 식물을 먹는 애들도 자, 뭐 할 수 있다? 키스톤 종을 키스톤 종이 될 수 있다. 그치?
그 대신 as-when-as로 혹시 바꾸면 거기까지 안 써주진 않았어. 근데 as-when-as로 바꾸면 a하고 b가 어떻게 돼요?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 왜냐면 요 b를 더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물어본 게 뭐였어요? 이 앞 문장에서. 그러면은 포식자들만 키스톤 종이 되는 거예요? 그 다른 동물을 먹는 애들만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잖아. 근데 얘가 대답을 뭐한 거예요? 먹는 애들도지만 식물 먹는 애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B를 더 강조한 거라고 그래. 그래서 바뀔 때는 B as well as A가 돼야 돼요. 알겠어? 민철아, can하고 똑같은 뜻이 뭐야? Be able to죠. 그치? 그래서 여기 can을 만약에 be able to로 바꿨어. 그럼 이거 비동사 못 써야 돼, 여기서. 이건 어렵지 않아. 왜 둘 다 똑같으니까. 예. S. S. 아 써야 되죠. 아. 네. 알지? 복수니까 원래는 B에 맞춰주는 거야. B에. 알지? 근데 여기는 둘 다 복수니까 상관은 없지만. 자, 그다음에 이거. 자, 2번에서는 지금 굵은 표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뭐예요? 문법 포인트 뭐 말하는 거야? 2번에서, 02번에서 문법 포인트 Where? 알죠? 그리고 이거 우리 본문에 있던 거죠? 그래서 요 문장 쓰는 거 나온 적 있다고 알지? 요거 생략될 수도 있죠? 관계 부사니까 그들이 사는 생태계는 그리고 얘가 동사니까 과거에요 적절하게 균형이 잡혀졌다 그러니까 요거 쓰는 것까지 생각해두요 됐어요? 있었다. 아까 빨간 학교 선생님 필기 돼 있던 부분이에요. 빨간색 부분.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밑에는 장소니까 무조건 where예요? 그건 중학교라고 했어. 중학교 뒤에를 봐야지. 자, where 뒤는 어떻다? 완전 불완전. 그래. 그러니까 이거 완전해. 그들은 산다. 우리는 함께 hangout 뭐 놀 수 있다. 뭐 이런 거잖아. 그렇지? hangout이 hangout with가 뭐뭐와 함께 재밌게 놀다 이런 뜻이야. 자, 그리고 여기는 주어가 이미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선행사가 잠수라도 where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관계대명사 쓰는 거지. 자, 이거 밑에 다 보지 말고 한번 find two mistake를 찾아보세요. 지금 졸리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추잡한 문제인데 그래서 추잡한 문제인데 한 번 정도 풀어볼 수 있게 형이 문제 풀면서 좋다 좀 문제 풀면서 좋았다 문제 풀면서 찾았어요? 자 여기 봐봐 아까 말한 거 자 여기 나돈니 있죠? 나돈니에서 온니는 생략돼 안 돼 이제 뭐 just 이런 거 꼭 써야 돼. 근데 버돌소에서는 버시 생각되는 거지 올소가 생각되는 거야? 버시 아니 올소가 생각되는 거지 버시 생각되는 거야? 아니죠? 여기가 틀린 거야. 여기 버 있어야 돼. 올소는 생각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 버돌소 있네요. 그지? 그럼 여기도 뭐 써줘야 돼? 뭐 only나 just나 뭐 이런 거 써줘야 되죠? 여기가 틀린 거야. 이거는 뭐야? 그럼 not by, but by는 이거는 뭐야? Not but이나 Not a but이죠? A가 아니라 B 그치? 그러니까 only는 꼭 있어야 된다고 그치? 여기가 only가 있으면 A뿐만 아니라 B가 되는 거잖아 알겠죠? 이거 더러운 문제잖아 더러운 문제 그치? 선생님 말했잖아 Not only 할 때 이 only 자리는 다른 게 들어갈 수는 있지만 뭐 just, merely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지만 얘는 꼭 있어야 돼 Not only는 but 올소에서 올소를 생각할 수 있는 거지 but을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Not a but B는 뜻이 다른 거고 A가 아니라 B 그렇죠? 자, 그 밑에 거 더 볼까요? Which냐, Where냐 자, 물어볼게 You cannot only play sports but also relay 자, 너는 스포츠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수도 있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해요
완전하네요. 그리고 웨어리죠, 웨어. 그치? 뭐 이니치를 쓸 수도 있는 거고. 자, 뒤에 볼까요? 오래된 영화가 정기적으로 보여진다.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그죠? PPPI는 수동태. 그러니까 뒤에 목적 없어도 완전한 거죠. 자, you can reach. 자, 너는 도달할 수 있어. In half an hour. 자, 뭐에? 뭐, 30분 안에 도달할 수 있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왜? 어디에 도달하는지가 없죠. 그리고 reach는 to나에 써요, 안 써요?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을 뭐뭐에라고 하더라도 얘는 지금 목적어가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으니까 얘는 뭐가 돼야 돼? 위치가 돼야 되죠. 그치? 그리고 요거 3번 살짝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풍산은 이렇게 본문에 있는 거를 응용해서 좀 많이 내지 이렇게 이거를 갖고 와서 내진 않는데 어쨌든 이것도 교과서에 있는 부분이에요.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거 하나 체크해 주세요. 헷갈릴 만한 거. 됐어요?